쿨을 아 그래도 잡았어요. 야, 저 바로 잡네요. 아 이거 약간 아쉽지만 나올 뻔하게 원래는 그 여우부를 쿨을 기다려서 여우부가 궁을 막 같이 쓰거든요. 네. 방금 그 점이 안 나서 약간 아쉬웠는데 저마다 마지막으로 막 터치네요. 골드알이에요. 이런 아리들이 이런 플레이어들이 사실은 이제 클랜 배틀을 위해서 자신의 계정으로 다시 어? 자 근데 이거 오히려 아 그래도 베인이 커트러스가 있네요. 해적검이 있네요. 계속 감소시키면서 베인 성공까지 바텀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가 한번 리신갱에 당하고 나서부터 리신갱이 아니고 세주하는갱에 당한 다음부터 예 계속 말리고 있죠. 그쵸 또 라인 CS 만족스러운데 신지도 지금 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캐는 신지들을 차이가 좀 나지만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편이죠. 네 나쁘지 않아. 저 정도면 숨도 못 쉬어야 되는데 네 숨은 쉬고 있어요 잘. 그쵸 어 매혹 한 번에 체력 절반 깎아놔요. 레지도 묻혀놓고요. 네 초풍 띄우는 거랑 마찬가지. 아 그렇죠? 네 초풍은 아니고 나락 정도. 네 나락 네. 정도. 아리가 캐리하기 좋은 그림이긴 해요. 지금은 그 신지드나 카서스가 아리에게 CC 넣기 좋은 챔피언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아리가 뭔가 좀 죽음 속고 소나기 이용해서 베이만 녹이고 시작하면 분명히 지금 아리가 캐리할 그림 나오거든요. 자 라인 하나 먹고 라인 하나 더 먹을 체력 돼요. 네 딱 저만큼만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거든요. 신지드는 저래도 된다라는 거가 6레벨 넘어가서부터 확실히 저런 게 플레이가 되죠. 캐넨이 이게 프리징이라 생각하지 말고 빨리 밀어서 타워에 집어 넣은 다음에 압박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쨌든 프리징해서인지 레벨 차이는 7레벨 그래요. 레벨 차이는 나는데 네 아 물론 캐넨이 지금 많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네 많이 유리한 건 맞아요. 원래 그리고 신지드와 캐넨은 상성상 캐넨이 좋죠. 네 근데 신지드의 CS가 캐넨의 그 캐넨이 이렇게 만족할 만한 CS는 아니에요. 조금 더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아까 다이버 기행을 통해서 잡아냈거든요. 미신으로 자 스턴커 요거 빠져나가면서 안전하게 들기 위한 공 쓰고 신지드 표징 묻었고요. 신지드 집에 가야겠네요. 미련 없이 집에 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 다시 집 간 거 취소하고 저거 글쎄요 좋은 그림이 아닌가. 집 간 거 취소한 게 눈앞에 오는 자 이거 리신 있어요. 리신 있어요. 연기 완전 당했는데요 이거. 자 그런데 카서스 아 음파 안 맞았어요. 음파 안 맞았어요. 카서스 공지원 음파가 안 맞았어요 방금은. 자 이거 몰라요 세조하니까 갑자기 이거 오피라인 클랜이 이기려면은 계속 아리가 센 거 이용해야 돼요. 바텀 쪽에 계속 싸움 만들면서 아리가 바텀 쪽을 무빙 해주고요. 바텀 안 가도 돼요. 바텀 쪽을 무빙을 해주면서 뭔가 좀 이득을 취하는 게 중요한데 아... 일단 타워처럼 많이 깔았네요. 아리의 강점을 좀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리가 하드캐리가 가능하다. 특히는 로밍력이 좋고 네 지금 그 정신병자 클랜의 레이스 쪽 와드 저 와드를 핑크 와드를 지운 다음에 아리가 그쪽으로 쓱 사라지는 무빙을 해줘도 지금은 정신병자 클랜 바텀은 빠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해줘도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어차피 아리는 그만큼 강력한 로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10레벨 대 8레벨 레벨 차이는 분명히 나고 있습니다만 111개 대 67개 CS 카탈리스트 나왔고 차이가 좀 벌어졌어요. 더욱더 네. 이건 분명히 캐넨에게 좋은 신호입니다. 차 CS 차이가 유지가 안되고 벌어졌어요. 네 결국은 프리징보다는 푸시를 통해서 캐넨도 네 푸시가 맞죠 원래는 타워에 밀어넣고 들어가는게. 자 근데 이거 아리 탑 다이브 준비하는데 다 와요 아 점멸 어 여기서 자 근데 여기 세주하니 리신킥 캐넨궁 잘 들어갔고요. 캐넨궁 대박이에요. 자 카서스가 진홍곡이 없거든요. 진홍곡이 없어요. 진홍곡 없는데 평타로 잡고요. 진홍곡 없습니다. 세주하니가 이거 좋아요. 자 바텀 한 번 더 그래브 당한 것 같죠? 자 보호막 낚시 오 근데 아리가 진짜 할 만큼 해주고 있어요. 로밍 타이밍을 약간 늦게 잡으면서 뻔한 로밍을 갔는데
뻔한 로밍에서도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봤습니다. 세주한이는 초반에 그렇게 때려놓지 않았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캐넨 저 그 신지드와 카사스가 또 같이 있어서 네. 세주한이가 맷집해주고 궁 제대로 터트리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세주한이 힘을 먼저 빼놓고 날 펼쳐서 이득을 좀 가져갑니다. 아니 죽음붙고 소나기가 14분에 나왔어요. 와 그리고 파란 영향까지 들고 있습니다. 너무 잘 풀렸어 가자동 트롤맨. 어 이건 뭐 베인이 한 방에 죽겠는데요. 베인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카서스가 파밍하다 죽겠는데요. 타워가 없기 때문에. 오. 자 그렇죠. 알이 저런 무빙이죠.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하면 돼요. 세주환까지 있기 때문에 아리는 이제 가는. 네 이래 놓고 보 뒤에 올 때쯤에 같이 가도 나쁘지 않고요. 상대가 빠지는 타이밍에 들어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리가 저 위치에 빠지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정신포자들 클리어에서는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오고 갈 수 있어요. 자 리신이 드래곤을 가지는 않네요. 자 핑을 찍어놓고 뭔가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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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정신병자 클랜이 왜 귀환을 했냐면은 아리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귀환 못하면은 귀환 안 하면은 나중에 들어온 아리가 무서워서 귀환한 건데 그러면 이렇게 드래곤 주는 거죠. 처치했습니다. 지금은 지속적으로 계속 아리가 아래쪽에 무빙만 해줘도 이득 보는 상황이 계속 나와요. 아리가 계속. 남의 정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야를 흔들고 있습니다. 세주한이가 아까 처음에 이제 바텀갱에서 대박 궁 터뜨리면서 성공한 거 이외에는 사실 또 활약이 좀 약간 미미한 상황. 네, 탱은 잘 나왔네요. 네. 리진은 투도란에 어 이거 신지도 위험해 신지도 위험해요. 자 이거를 매혹만 안 맞은 아 죽음 붙고 소나기 지금 너무 세요 지금. 와 딜이 이게 궁극기 킨 신지도거든요. 자 이거 아리 카사스 아 그래도 잡아냅니다. 그렇죠 그래도 카사스 딜이 다행히 나와지네. 약간 모자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진짜 애매했었는데 예 잡히네요. 지금 딱 2렙공이 된 타이밍이었나 보네요. 네 2레벨 공이었기 때문에 이놈은 결과적으로 이득이 아니죠. 오프라인 입장에서는 어? 이거 타워 있는데 네 아 이거 그랩으로 당기려고 했었네요. 아 궁 쓰고 당겨서 하려고 했는데 못 당겼어요. 사실 당겨도 룰루의 급성장 때문에 오히려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캐넨은 일단 라인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먼저 터렛을 밀어놨기 때문에 일단 합류를 한 상황이고 캐넨도 좀만 더 있으면 종료가 나오겠네요. 근데 사실은 적의 신지드가 있을 때 이런 거거든요. 내가 분명히 라이너의 신지드를 다 씹어먹었어. 그리고 나는 합류했어. 신지드는 저기서 계속 파밍을 하고 있어. 불안하거든요. 네. 얼마든지 왕기에서 CS만 먹어서 왕기에서 돌아오는 챔피언이 신지드이기 때문에 제가 저런 것 때문에 신지드한테 지면은 진짜 멘붕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라이너에서 이겨도 저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머리가 아파요. 제가 가렌만 하던 가렌 충이었을 시절에 신지드가 네. 제일 싫었어요. 라인전에 이기고 막 킬을 막 하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했는데 네. 결국은 가렌의 특성상 후반에 판을 끝내지 못하고 다른 라인이 망한 거 막 도와주러 갔다가 신지드 그거랑 견하다 신지드는 왕기 그쵸 가렌은 고기방패 네. 그래서 신지드랑 하는 게 라인전은 자신 있었지만 정말 싫었는데 제가 신지드라면 정말 라인전한테 똥을 싸도 어쨌든 꾸역꾸역 크면은 팀의 기여도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신지드가 좋은 챔피언인 것 같아요. 확실히 물론 뭐 너무 심하게 막으면 그것도 안 되지만 예. 지금은 딱 그 정도가 됐죠. 시간만 좀 더 주어진다면 그렇죠.
결국은 신지드가 혼자 크는 걸 막기 위해서 탑을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네. 조합상 신지드가 뭘 딱히 하기 좋은 조합은 딱히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신지드 카운터가 CC가 많은 조합이거든요. 그럼 룰루도 있고 리신도 있고 CC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지드가 좋은 픽은 아닌데 어쨌든 신지드와 카서스가 연계하면 또 그게 또 무섭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들어가는 영검의 지팡이가 약 19분 때 뜬 것 같죠? 네, 뭐 헤르메스 신발을 먼저 갔기 때문에. 네, 영검의 지팡이가 보통 일반적으로 15분 때 나오면 뭐 나쁘지 않다 이 정도인데 많이 네. 늦기는 했어요. 하지만 뭐 신발 업그레이드 먼저 했으니까 크게 드신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영검의 지팡이를 뽑고 이렇게 CS 먹으면서 시간이 흐르는 것만으로도 신지드는 강력해지는. 그렇습니다. 영검의 지팡이란 아이템이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신지드와 카서스 둘 다 영검의 지팡이를 간 챔피언이라 시간 대비 효율이 좋은 챔피언, 좋은 아이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파밍 해주고요. 케넨은 빨리 핫하고 싶을 거예요. 존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넨은 초반에 강하고 중반에 힘이 빠지다가 중반 한타 때 다시 힘이 붙는 이런 챔피언이거든요. 지금은 케넨이 라인전보다는 한타 때 힘을 쓸 페이지가 됐어요. 6킬 대 6킬. 사실은 케넨이 신지드 신경 안 쓰고 그냥 합류를 해서 뭔가 한타를 해보고 싶은데 신지드가 쭉쭉 라인 밀면서 성장하는 거를 또 막아야 되는 신경을 좀 써주고 있고. 오! 잘 끌었어요! 전면 빨랐어요. 빠지네요. 전면 빨랐어요. 글쎄요, 방금은 베인이 바텀이었기 때문에 급성장 쓰고 싸워볼만 했거든요. 케넨이 왼쪽에서 진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아쉽네요. 방금은 싸워볼만 했습니다. 자, 핑화 있는 지역에서 대기 중. 늘 얘기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저 리신이 도란검을 간다라는 걸 좀 당겨 쓴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이득을 못 보면 생각보다 손해가 좀 크다. 이런 얘기들을 뭐 빅토리 해설도 있고 강키 해설도 얘기를 종종 하셨는데 네. 투도란을 갔단 말이에요 리신이. 지금은 그 왜냐면 괜찮은 게 지금은 그 마체테 아이템을 안 갔어요 리신이. 예. 그만큼 골드가 남기 때문에 지금 딱 그만큼 골드로 저렇게 도란을 뽑은 거고요. 케넨 잘 들어갔죠? 아 선고 베인 선고가 좋은데 존야랑 버티고요. 이거 아리가 딜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리가 베인이 프리딜이에요. 그런데 네 베인이 프리딜이에요. 거기다가 신지드가 위에다가 점막 깔아놓고 카서스 킬. 아리 혼자 남았지만 세주 안 얘기해 죽나요. 아 이거 케넨이 잘못 들어갔네. 결과적으로는 케넨이 전멸로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멸로 딱 반타작만큼 들어갔어요. 딱 반절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선고로 밀어버리니까 그만큼도 못 들어가게 되버렸죠. 진입을 전멸로 했어야 되는 건데 전멸로 벽을 넣어버리니까 정작 진입할 타임에 전멸을 못 쓰고 죽는 모습 나왔네요. 거기다가 그래브로 리신을 다 당겨왔거든요. 어디 가죠? 신지드니까요. 어차피 여기까지만 밀 생각이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베인 힘을 좀 받으면서 아리가 베인을 잡아야 되는데 아리가 베인 잡으려면은 지금 탈진 두 개가 비어있는 지금 타임밖에 없거든요. 탈진이 딱 두 개가 비어있는 타임이 지금 싸움 만들어서 아리가 베인을 잡아내야 되는데 한타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자 오피 라인 클랜이 잘 가는 듯 싶었는데 다시 정신병자 클랜이 한 번에서 큰 이득 가져가면서. 네, 케이틀린 지금 딱히 뭐 상황을 만들진 못해요. 지금은 무조건 아리가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케넨도 전멸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전멸 일시 이런 것도 안 되고. 아 이거 글쎄요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게. 네, 못 잡죠? 아리 궁 빠졌고요.
아리가 베인을 잡아낸다 말씀드렸는데 아리의 궁이 허무하게 빠져버렸고 이런 베인 다시 또 안전해지는 거죠. 상황이 다시 한번 정지병자들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베인이 프리딜이에요? 왜냐면 카소스가 지금 너무 대놓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카소스가 탈진을 아리에게 걸면서 같이 죽자라는 마인드로 들어오는 게 너무 유효했어요. 아리는 분명히 강력합니다. 이제 아리템이 마간신 아리템이 지금 좋아요. 좋은 네. 게 맞는데 탈진이 두 개인 게 너무 지금 신경이 쓰이겠죠. 예한자의 영향을 마시고 와드를 지우고 있습니다. 신질 탑이니까 복싸워주고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약간의 소강상태긴 하면 신지드가 탑을 푸시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넨이 221개고 신지드가 161개 CS 자 그랩 잘 피했고요. 신지드가 CS를 조금씩 적자 좁혀가고 있고 이제는 신지드 템이 여신의 눈물까지 가면서 불만이 네. 없어요. 그 여기까지 빌려 놓으면은 네 그렇죠 탑을 빠져야 되죠. 뭐 무는 데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너무 무리하게 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이 있거든요. 자 리신 방어가 있나요? 방어 있네요. 그렇죠. 야 대박이네요. 이거 베인은 역시나 프리딜이고요. 신지가 저거 잘 뛰고 있죠. 아 신지를 완전 잡히고요. 케이틀린도 물렸어요. 야 이거 신지를 전성기 보는 것 같네요. 와 아까 강케이슬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서렌 나왔나요? 아 그냥 앞에 파밍하고 싶어가지고 무리하게 물면 안 된다 걔는 조냐가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네 유도 선수가 어쨌든 궁을 아껴놨다가 한 방에 그렇죠 세주한이 궁이 너무 아트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방금은 캐넨이 급하게 궁을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조금 더 들어갔을 때 궁을 써야 되는 건데 오히려 리신의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아무도 캐넨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캐넨 궁이 약간 뻘로 들어가게 되고 그 빈자리를 리신이 채워봤습니다만 결과는 역시나 리신 장판형 딜이 약하죠. 규도가 잘해 규도가 저 선수가 프로게임 아카데미 아마 나왔었던 네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캐넨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궁 써주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지금은 너무 힘들어진 게 맞습니다. 애초에 스노우볼링 구리기 좋은 챔피언이 신지드 카소스 베인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캐넨과 케이틀린 힘이 좀 빠지죠. 베인 루난! 루난의 허리킨 저거 안 묻지 않나요? 저 실버볼트? 루나살은 안 묻는데 네 실버볼트 안 묻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가보는 것 같죠? 그 고전 게임 중에 글라디우스라는 비행 슈팅 게임 있는데 네. 거기에 저런 똑같은 옵션이 있어요. 옆에 하나 붙어가지고 같이 때려주는 게 있는데 글라디우스 하면은 역시 그 패러디안 파로디우스 네 진짜 옛날 게임이네요. 진짜 옛날 게임이네요. 네. 그거랑 트윈비 트윈비 트윈비와 글라디우스와 또 뭐가 있죠? 아 갤러그 3대장이죠? 네 당시 슈팅 게임 3대장 네 저는 글라디우스 참 재밌게 했는데 명작이죠 엄청난 글라디우스는 최근에도 좀 리메이크가 되면서 네 자꾸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신지도 못 맞겠네요. 원딜이 케이틀린이라 예, 원딜이 베인이면은 신지도 카운터라서 베인이 좀 막을만한데 어우 맵 혹시 빨라요.
베인이 늘 어떤 그 가지고 싶어하는 능력치 중에 하나가 라인 포시력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루나의 허리케인이고. 어? 카스탑이야, 카스탑이에요? 근데 지금 중복고 속에 맞았는데 기스도 안 나죠? 안 아파요 신지드가. 아 세주환이 공 터져요. 세주환이 공 대박으로 터지고요. 케넨이 잘 들어갔는데 베인이 한번 잘 빨아주면서 신지드가 분기. 아 이거 케넨이 정말 잘 들어갔는데. 그리고 아, 카서스가 한타도 없었지만 진흥국으로 지원했어요. 그렇죠. 아 서포트 정글러 잡는 모습 나오겠네요. 카서스 스프릿 푸시. 서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1경기 정신병자들 클랜이 먼저 가져가면서 1-0으로 앞서 나갑니다. 와 그래도 오피라인 클랜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였죠. 바텀에 규도 선수의 세자니 궁이 대박 나면서 네 더블킬 따온 게 너무 컸죠. 그때부터 바텀 라인이 살아나고 네. 결국은 방금 전에 한타에서도 세주환이 규도수 세주환이 궁도 정말 잘 터졌지만 네. 카사스도 초반에 고생한 거에 비해서 어쨌든 진홍국 딜도 잘 넣어줬고 네. 베인이 결국은 프리딜 구도를 잘 만들어 세주환이 궁도 그렇고 베인 프리딜이 나와주면서 그쵸. 한타에서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했는데 결국은 베인이 다 마무리하는 네. 사실 베인과 케이틀린 라인 구도는 케이틀린이 탑을 쌓다가 그 탑이 무너지면은 베인이 완전 캐리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방금 딱 그런 식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왔어요. 아 그렇죠. 탑을 잘 쌓고 있었는데 그 세주환이가 바로 차내면서 탑이 무너지고 그대로 무너졌죠. 자 1-0으로 정신병자들 클랜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 7월 D조 결승전 정신병자들 클랜 대 OP9 클랜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